여러분 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안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우수기관 선정에서 5연패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기관장 혁신 비전 제시, 조직 내부 관리, 업무 방식 변화, 스마트 환경 구축, 주민 참여 확대 등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도 안양시는 변화와 혁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주 3분 안양 청년 정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시행 계획을 공유하는 청년정책종합추진계획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부서별로 청년정책 추진 사업을 알리고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는데요. 올해는 총 53개의 사업이 이뤄지고요. 청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5개 사업이 새롭게 추진됩니다. 올 한 해도 안양시의 빈틈없는 청년 지원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청년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열띤 경기를 보여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들 중에 안양을 빛낸 선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민석, 황대현, 서위민, 차민규 선수. 이 중 김민석, 황대현, 서위민 선수는 안양시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며 성장해온 자랑스러운 안양의 인재들입니다. 최대호 시장이 2010년 처음 안양시장으로 재임할 때 모든 봉급을 기부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재단의 지원을 받은 선수들이 꿈을 이루고 안양을 넘어 우리나라를 빛낸 영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함께 할 텐데요. 안양시에서 더 많은 영웅들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비를 할인해드리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3분 안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